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예, 이번에는 한화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태양광 주식이죠.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밀 거다. 그래서 테마주로 떠올라서 그 1월 달에 거의 뭐 6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이제 막 빠져가지고 4만 원까지 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저도 여기서 한 이쯤에서 샀습니다. 한 4만 7,500원쯤에. 근데 좀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다시 쭉 내려왔다가 지금 이번 주에 3일간 상승을 했네요. 그죠? 아, 요거는 상승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이 한화 솔루션에 대해서 13개 증권사가 커버리지 하고 있는데 이거의 목표가의 평균을 내보면은 한 6만 4천 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종가가 어저께 그 5월 7일 종가가 46,800원이니까 한37%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컨센서스는 이제 64,000원인데 13개 증권사의 평균이죠. 46,800원에서 37% 상승 여력이 있다. 증권사들 이제 의견을 보니까 4월 22일, 23일에 기후 정상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뭐 NDC라고 한대요. 이걸 다들 각 나라들이 상향을 했답니다. 뭐 EU는 40%에서 55%로 감축하겠다는 걸 높였고, 영국도 68에서 78%로 높였고, 그다음 미국은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 탈퇴해가지고 그냥 뭐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2030년까지 50% 감축으로 상향 발표했답니다. 글로벌 전체 발전량 중에 그 탄소 화석연료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유망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앞으로 뭐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탄소 감축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건지, 신재생은 어떻게 키울 건지 계속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나 솔루션에는 좋은 소식이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좀 점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보면은 EU는 2030년까지 55%, 기존의 40%였는데, 독일은 55%, 기존의 40%였는데, 미국은 50% 감축하고, 일본도 늘렸고, 다들 이렇게 이제 증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다 2050년에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 뭔가 했더니,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생물 시간인가 뭐 이런 때 배우지 않았나요? 그 나무 같은 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뭐 나무를 심던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던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는 거를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자,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이거 어느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6%로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크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글로벌 발전원별 이제 비중을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스, 그다음 석탄, 오일 이런 게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 태양광은 지금 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살펴봤고 지금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됐으니까 공매도는 어떤가 봤더니
공매도가 매매 비중이 이제 5월 3일 날 11%, 9%, 7%, 이제 금요일은 11%. 그래서 적진 않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총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공매도 평균가를 보면은 뭐 4만 5천 원에서 4만 7천 원 이런데 지금 5월 7일 종가가 4만 6,800원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재미를 못 봤어요. 자기들이 그 공매도한 가격보다 더 빠져야지 그 이익을 보는데 그만큼 안 빠졌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증권사에서 예측한 올해 2021년에 그 매출을 보면 한 11.5조 정도 하고 이익은 한 9,800억 원 정도 나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큐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양광이에요. 옛날에 이제 이 하나 솔루션이라는 게 하나 케미칼과 하나 화인 케미칼이 합병하고 하나 큐셀이랑 하나 첨단 소재가 합병한 다음에 이런 이제 이네 가지 회사가 다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케미칼도 하고 첨단 소재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광 쪽 하는 큐셀에서의 매출은 5.1조고 영업이익은 올해 2,550억 정도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고 가시죠. 보면은 이제 우리 주체가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개인, 외국인, 기관. 근데 개인들이 좀 많이 사네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최근에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게 이게 지금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이고 100만 원이니까 지금 개인이 5월 7일 날 70억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19억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50억 순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게 어느 쪽이 팔았으면은 어느 쪽은 샀기 때문에 이세 개의 합은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70억 더하기 19억 하면 뭐 89억인데 그 순매수는 50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 차이는 어떻게 오느냐? 바로 기타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 기관 투자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타 법인들이 지금 이번 주에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이 기타 법인은 뭐냐? 기타 법인은 이제 계열사가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면 기타 법인이에요. 그리고 큰손 개인 투자자가 이제 설립한 법인이 사면은 그것도 기타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금융기관도 아니면서 그냥 기타 법인은 금융회사나 연기금이 아닌 그냥 일반 기업이 기타 법인으로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뭐 다른 계열사가 하나 솔루션을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손 개인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샀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에 하여간 기타 법인 순매수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유망해 보이고 증권사들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40%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